아, 1126번부터 갑니다. 1126번부터. 자, A1이 8의 8제곱이고요. log2의 A의 n 더하기 1이 log2의 an-2다. ak가 8의 8제곱분의 1일 때 자연수 k를 구하라 이런 문제네. 자, 일단 여기에 주어진 이 식을 일단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정리를 해보면 밑이 2인 거 옆으로 넘겨볼까? 그럼 얘는 로그 2에 an분의 an 더하기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있는 이 우변은 밑이 2인 걸로 만들어버리면 2의 마이너스 2제곱인가? 맞아? 뭐라니? 정리하면 되지. 정리하고 보니까 an분의 an 더하기 1이 4분의 1이다. 자, 이런 식을 딱 봤어. 그럼 규민아, 이런 식 보면 내가 알고 있는 수열, 모르는 수열? 아는 수열, 무슨 수열인데? 규민 씨가 공비가 몇이? 4분의 1이. 그래서 여러분들, 귀납작 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사실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식의 형태가 나왔다. 이웃한 항상의 관계식이든지 여러 항상의 관계식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실제로 그 문제를 보고 알아야 될 건 네 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an 더하기 1 마이너스 an이 아, 4개가 아니라 적게 넣을게요. 얘가 어떠한 상수가 나왔을 때 그럼 얘를 보면 여러분들은 아, 등차수열임을 이렇게 건방지게 돌려 표현했구나 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됐나요? 그 다음 an분의 an 더하기 1이 상수가 나왔을 때 얘는 등비수열임을 이렇게 돌려 표현했구나 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됐어요? 그 다음 an 더하기 1의 두 배를 한 게 an 더하기 an 더하기 2다. 얘는 등차수열임을 돌려서 표현한 것이다. 다 알고 있는 거지, 그치? 정리 한 번만 하는 거야. 그 다음 an 더하기 1의 제곱이 an 곱하기 an 더하기 2라면 얘는 등비수열임을 돌려 표현한 것이다. 오케이.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an 더하기 1에서 an을 뺐는데 얘가 n에 대한 식이 나왔어. 오케이. 얘는 등비수열, 등차수열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 이놈을 구할 수 있는 수열이라고 보이셔야 돼요. 괜찮아요? 자, 마찬가지로 an분의 an 더하기 1이 fn이라고 나오면 얘도 마찬가지로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 수열이라고 해서 이렇게만 내가 아는 거야. 이렇게만. 그 외에는 모르는 거야. 오케이? 그 외에는 전부 다 모르는 유형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모르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 대입해서 규칙 찾는다. 이게 끝이야. 오케이? 그리고 그에 따른 유형 몇 개만 정리하는 게 15단원인데 수학적 귀납법 파트 끝입니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수열은 저 6개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 외에는 다 대입해서 규칙 찾는 문제다. 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잘 알고 있어야 돼. 딱 보고 아 모르는 수열 아 대입해야 돼. 딱 보고 아 아는 수열 모르는 수열 모르는 수열은 대입. 됐지? 그래서 얘를 정리해 보니까 아는 수열. 자, 이 문제를 이어서 풀어보면 등비 수열이고 첫 번째 항이 8의 8제곱이네. 그러면 ak라는 놈은 첫 번째 항의 공비의 k-1제곱 얘가 8의 8제곱분의 1이야. 됐어요? 자, 그러면 밑이 2인 걸로 정리 좀 하자. 밑이 2인 걸로 정리하면 얘는 2의 24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k 더하기 2제곱. 정리하니까 2의 마이너스 2k 더하기 26제곱. 얘가 2의 마이너스 24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2k 더하기 26이 마이너스 24다. 얘를 풀어주시면 답은 25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자, 넘어가서 1130번 갑니다. 1130번. 줄게요.
영우! 눈깔 풀려가지고. 영우야, 여기 있는 이 수열 보면은 내가 알고 있는 수열의 유형이야, 모르고 있는 수열의 유형이야? 몰라요. 아는 유형이죠? 내가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 식의 형태죠? 그쵸? 일반항 어떻게 구해? n에다가 1대2, 2대2, 3대2, k 마이너스 1까지 대입한다. 그래서 일반항을 구하는 거야. 자, n에다가 1을 대입을 해보면 a2 마이너스 a1은 여기다가 1 대입할 게 아니라 당연히 쪼개서 써야겠지, 부분 분수로. 얘를 n분의 1 마이너스 n 더하기 1분의 1로 쪼개서 1 대입하니까 1 마이너스 2분의 1. n에다가 1을 대입하시면 a3 마이너스 a2는 여기다가 2를 대입하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쭉 가서 n에다가 k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야. 그래야지 ak가 이쁘게 나와. 오케이? 자, k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a에 k 마이너스 a, k 마이너스 1이. k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k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k분의 1. 얘네를 전부 다 됐나요? 자, 이 식을 다 더해버리면 지워져. 지워져, 주르륵 지워져. 정리하면 ak-a1을 여기도 지워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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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k분의 1이다. ak는 a 더하기 1-k분의 1. a가 2라고 했으니까 3-k분의 1이다. 이렇게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주어진 여기다가 30을 대입하시고 5를 대입하셔서 빼면 답이 나옵니다. 됐어요? 그래서 수열 딱 보고 일단 문제 읽어야 돼. 내가 알고 있는 수열이다. 이해되죠? 자, 넘어가서 1133번 가겠습니다. 1133번. 값을 구하라. 자, 그러면 규민아, 규민아, 내가 알고 있는 수열, 모르는 수열. 모르는. 알고 있는 수열. 그러니까 아직 안 읽히나 봐.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는 거야. 문제를 보고 내가 알고 있는 수열인지 모르고 있는 수열인지 먼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 진우야, 이런 놈의 일반항 어떻게 구하는데? 1부터 k-1까지 대입해서 곱한다. 여기까지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등차수의 일반항 구하는 법 외웠고요, 등비수의 일반항 구하는 법 외웠어요. 짧으니까 이것도 외우시는 게 맞는데 좀 길 뿐인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놈의 일반항 어떻게 구하냐. 여기다가 1부터 대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a에 n-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n은 2보다 크고 나갔다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기도 할 것 같아. 당연히 여기다 1을 대입할 수는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n에다가 2부터 대입해. n에 2를 대입하면 a1분의 a2는 1-2의 제곱분의 1. n에다가 3을 대입하면 a2분의 a3이 1-3의 제곱분의 1. 쭉 가서 n에다가 k-1을 대입하면 a의 k 마이너스 d. 여기는 k까지 대입해야겠다. 여기는 k까지. 얘는 k까지 대입을 해야 될 것 같아. 여기가 하나가 좀 작은 수들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a n분의 a n 더하기 1보다 하나씩 작으니까 k까지 대입하는 게 맞아요. 자, n에다가 k를 대입을 하면 a의 k-1분의 ak가 1-k제곱분의 1이 나오지. 맞아. 이 식을 다 곱해버리는 거야. 헷갈리면 여기 옆에다 써봐. a1분의 a2 곱하기 a2분의 a3 곱하기 쭉 가서 ak-1을 곱하기 아, 2분의 ak를 하면은 다 지워져. 이렇게 ak만 남는다. 괜찮니? 자, 정리합니다. 얘네를 전부 다 곱해버리면 a분의 ak가 1-2의 제곱분의 1 곱하기 1-3의 제곱분의 1 곱하기 1-4의 제곱분의 1 곱하기 쭉 가서 1-k제곱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됐어?
됐어요. 자, 그러면 주어진 이 식을 내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식 정리하는 거 이제 수열 앞에서 백날천날 한 거라고요. 얘를 통분, 여기서부터 하자. 얘를 n제곱분의 n제곱 마이너스1로 봐주셔서 n 곱하기 n분의 n 마이너스1 곱하기 n 정확하게 이런 형태로 봐주세요. 됐니? 자, 간다. 여기는 n에다가 2를 대입한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n에다가 3을 대입한 3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4 4를 대입한 4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5. 자, 보니까 3, 3 지워지고 2, 2 하나 지워지지? 맞아요? 그 다음 여기 3 지워지고 4 다 지워지죠? 여기 앞에 두 개 남지? 그럼 맨 뒤에도 두 개 남겠지? k를 대입하면 k 곱하기 k분의 k-1 곱하기 k 더하기 1. 대칭적으로 앞에 두 개가 남았으니까 뒤에 이렇게 두 개가 남겠네. 괜찮니? 그래서 일반항 ak를 구하니까 ak는 a, a 넘어가야겠지? a 곱하기 k분의 k-1. 첫 번째 항 a가 4니까 k분의 4에 k-1이다. 이렇게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고. 됐어요? 근데 얘가 뭐래? 10분의 21이라고. 이걸 만족하는 k를 찾아주시면 답이 나옵니다. 됐나요? 그래서 알고 있는 수열인지 모르고 있는 수열인지 여기부터 공부한다라는 거예요. 됐지? 1134번 갑니다. 필라 스톤을 해주시고 우리 종 아닌데? 아, 맞네. 응. 왜? 알고 있는 수열이라고? 그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안 해. 그건 아니야? 아니, 나 안 해도 돼. 아니, 이거 안 해도 된다고? 아니야, 안 해. 해야 돼. 해야 돼. 아니, 아니, 해야 돼. 여기 보시면 얘는 내가 알고 있는 수열이다 라고 보이셔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공부하는 틀을 좀 알려주는 거야. 네. 그럼 얘 아, 대답한 거야? an분의 an 더하기 1이 n 더하기 1이다 라고 내가 알고 있는 수열이다. 그래서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k-1까지 대입해서 다 곱한다는 거지.
그치? 쫙 쪼르르르 곱해보면 A분의 AK가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가서 K까지의 곱이 나오고요. AK라는 점은 A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부터 K인데 A가 1이니까 AK는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K까지의 곱이야. 맞아? 자, 선생님이 이거 좀 간지나게 써볼까? 간지나게 어떻게 쓸래? 2부터 K까지야. 곱인데? 아, 곱이니까. 좀 간지나죠? 여러분들 이렇게 안 썼죠? 아, 어려워. 여기를 만들어줄까? 터졌더라? 이렇게? K, 팩 이렇게 가야지. 이게 훨씬 보기 좋잖아. 자, 그럼 봐봐. A1은 1팩이야. A2는 2팩이야. A3은 3팩이야. 4팩이야. 5팩이야. 6팩이야. 7팩이야. 2018년 문제인가봐. 와, 4년 전인가 봐. 2018 팩토리얼이야. 네. 오케이? 이걸 120으로 나눠. 자, 근데 나는 이 5팩토리얼이 뭐라고 알고 있어? 120이라고 알고 있지? 얘는 120 곱하기 6, 얘는 120 곱하기 6 곱하기 7. 어차피 120에 대수야. 갖다 버리세요. 어차피 120에 대수니까. 그러면 앞에. 그치, 앞에 애들을 120으로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답은 1 더하기 2 더하기 3팩. 4팩. 답은 33이 나왔지. 그래서 여기에는 얘를 사실 팩토리얼로 본다면 훨씬 더 풀이가 편해질 수 있다는 거. 이 정도 팁. 됐어요? 괜찮죠? 아, 그래요? 작년 거네, 작년 거? 작년에 계셨는데. 좀 이제 잊으셔도 돼요? 안 돼요? 돼요? 1140번. 보신 분들은 정확하게 보세요. 자, 봐봐 얘들아, 일반 문제하고 조금 달라. 다른 점 찾아보세요. 찾아봐, 틀린 그림 찾기. 일반 문제하고 조금 달라. 1141번하고도 다르고 1142번하고도 달라. 뭐가 달라? 이... 이게 없어. 이게 없다. 알겠지? 얘는 n이 1, 2, 3일 때만 성립하는 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4부터는 성립하는 식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차이점이, 아이, 뭐, 별거 따지고 그게 아니라, 실제로 여기 이렇게 끊어서 얘는 대입해가지고 해달라는 얘기야. 3까지. 3대 2, 1대 2, 3대 2. 이게 없다고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중요한 거라고요. 이해돼요? 얘는 대입해달라는 얘기야. 괜찮지? 자, 일단 여기는 얘는 어떻게 해석할 건데? 주기가 4다. 좋아요. 규민아, 이거 혹시 주기 4라고 읽었어? 어, 그럼 이게 끝이야. 이거는 데이트에서 문제 풀고 이건 주기가 4라는 얘기예요. 천천히 가볼게요. 자, A가 3이래요. 여기다가 1 대입하면 식이 성립한다고 알고 있지? 1 대입하면 A는 2배에 A1-1 이렇게 나와요. 근데 A가 3이니까 A는 뭐야? 뭔가? 맞아. 그 다음에 여기다가 5를 대입하니까 뭐 나와? 뭔가? 그 다음에? 9 대입하니까 17인가? 이렇게 알고 있는 거야. 어떠한 수열이냐면 3, 5, 9, 17 그리고 3, 5, 9, 17 이렇게 나오는 수열인 거야. 됐어요? 그러면 1부터 30번까지는 3하고 5하고 9 더하기 7이 몇 개 있어? 7개 있고 떨거지? 3하고 5가 있는 형태. 맞아요? 이렇게 4개 묶으면 7개 있고 떨거지 2개가 있다. 그치요?
이렇게 지우고. 자, 그럼 봐봐. 자, 여기서 혹시나 해가지고, 혹시나 내면 학교에 그냥 고소장 날리세요. 통하진 않겠지만. 자, 여기에는 이러한 수열을 봤을 때 얘는 내가 알고 있는 수열, 모르고 있는 수열? 모르는 수열이에요. 근데 나 때는 알고 있는 수열. 나 때는 이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방법도 배우고 외웠다. 하지만 여러분 때는 빠졌다. 오케이? 나 때는 알고 있는 수열, 정성인 나오는 수열. 청소년 맨날 이런 거 좋아하잖아. 나와봤어. 이미 교과 과정에서 빠져 제외되었지만 한번 배워보도록 하자. 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나 때는 배웠던 수열이다라고 해서 일반항 구하는 방법 혹시나 해가지고 한 번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알겠죠? 자, 어떻게 하냐면 이 아래에 그냥 얘를 알파 정화식이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불렀거든? 알파 그냥 갖다 쓸게. 이렇게. 그 다음 얘 뺄게. 자, 빼보면 여기 알파 갖다 쓰고요. 알파를 먼저 구할게요. 나도 너무 오랜만이네. 자, 알파가 1이 나오죠. 1. 맞아요? 이 구한 알파를 여기다가 빼고 여기다가 뺄 거예요. 빼시고 빼세요. 이렇게. 괜찮? 그리고 a n 더하기 1 마이너스 1 위로 묶어버리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괜찮? 여기까지? 그래 놓고 여기 있는 이 수열을, 이 이놈 자체를 bn 더하기 1이라고 해버리면 여기 있는 이놈 자체가 bn이 되는 거지. 얘 자체가 bn이면 얘는 이놈 대신에 n 더하기를 대입한 bn 더하기 되는 거지. bn 더하기 1은 두 배의 bn이다. bn이라는 수열은 무슨 수열? 등비 수열이 나와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래서 bn이 등비 수열이기 때문에 bn은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야. bn의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가 2인 등비수열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따라와. 근데 bn이 뭐냐면 an-1이지. b1은 뭐야? a1-1이지. an은 a가 문제에서 3이에요. 이게 2에 n-1으로 구하기를 이런 식으로 일반항을 구할 수 있어요. 선생님, 이거 무슨 수열이에요? 이상한 수열이에요. 됐나요? 오케이. 맞대는 되었다. 그리고 이런 게 선생님 때는 알고 있어야 될 수열이 11개가 있었다. 다 외웠어요. 그 선생님이 좀 싫어했어요. 어쨌든 이런 형태가 있다 그냥 알아만 놓으세요. 잘난 척하려고 한번 해본 거고요. 오늘 시험에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다가 뭘 빼가지고 이런 식을 끄집어내는 거거든, 사실. 여기서 어떤 형태를 빼가지고 이런 형태를 만드는 거야, 등비수열 형태를. 근데 맨날 맨날 뭘 뺄지를 잘 모르겠어. 그래서 알파라고 놓고 알파를 구해버리면 21을 빼버리면 돼. 잘 이해 안 돼요? 필요 없어요.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알겠지? 여기서 어떤 형태를 빼가지고 이런 형태를 항상 만들어내야지만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뭘 빼야 될지를 잘 와닿지 않아. 그 빼는 형태를 구하는 방법이 얘를 알파라고 잡으면 돼. 이유는 봐봐. 여기에서 이식을 통째로 빼버리면 a n 더하기 1 마이너스 알파는 두 배의 an 마이너스 알파 이런 형태가 된 거지. 그쵸? 이 알파가 1인 거예요. 근데 원래라면 그냥 여기서 얘들아 뭘 빼지? 1 빼면 이렇게 되겠네? 라고 하기가 좀 뭐하잖아. 맨날 맨날 이런 방법을 만들어 놓은 거야. 기억이 나네요. 와, 진짜 주입식 교육에 선생님도 주입식 교육에 좀 많이 다녀가지고 그냥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봐봐 얘들아, 이거 비교만 좀 해볼게. 제발 내가 모르는 수열인데 일반항 구할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죠? 선생님 때는 주어진 이식이 나오고
진짜 거짓말 아니라 이런 거 물어봤어. A30. 그럼 내가 A30을 구하기 위해선 일반항을 구해서 30을 대입해야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때는 문제가 그럼 어떻게 나올까요? 저랑 식이 안 나오진 않아. 나오긴 해. 근데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그 말은 뭐란 얘기야? 대입해서 구하라는 얘기예요. 알겠니? 선생님 여기 10 나오면요? 안 나와요. 알겠죠? 10 나오면 그냥 10까지 대입해서 구하라는 얘기예요. 안 나와.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수열은 아까 선생님이 적어준 6개밖에 없다. 이렇게 그냥 정리하세요. 알겠죠? 근데 이게 변수가 생기려면 선생님 변수 좀 얘기해 줄까? 어떻게 진행돼야지 변수가 생길지?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 아이까지 교과 과정이 똑같나요? 여러분들이 재수산수를 많이 하면서 교과 과정이 막 변해. 와, 막 어떤 수열이 이제 막 들어온대. 와, 근데 현재 내가 5명이 들어온대. 그런 변수가 생기지 않는 이상, 너네가 3수, 4수, 5수를 하지 않는 이상 당분간은 얘는 빠져있으니 앞으로도 빠져있을 것이다. 알겠지? 그런 변수 필요가 없어. 지웁니다. 아, 이거 왜 쓰지 마세요? 아니요. 뭐라 해야 되지? 지식을 쌓는 건 나쁜 건 아닌 거니까. 자, 넘어가서 1145번 갑니다. 1145번. 얘들아, 유형 7번에다가 별표 5개 좀 쳐놓으세요. 유형 7번에 별표 5개. 유형 7번에 별표 5개 쳐놓고 유형이라고까지 써놔. 유형 7번에 별표 5개 쳐놓고 유형이라고까지 써놓으세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첫 번째 문제부터 여러분들이 풀었으면 안 될 만한 문제예요. 다 질문을 하셨어야죠. 실제로 빨리온 친구들은 질문을 했고 한번 틀려서 답 보았으면 풀을 수 있을 것 같고. A100을 구하라. 지금 주어진 이 유형 진짜 중요하고요. 모의고사에 되게 자주 나와요. 근데 모의고사에서 유형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는 내가 이 유형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냥 틀리는 문제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 쉬는 시간 지났어? 왜 얘기 안 했어? 쉬는 시간 줄게요. 자, 일단 1143번 문제를 딱 봤어. 자, 얘들아 이거 연습할 거야. 이렇게 딱 보면 아, 유형이다 끄덕끄덕 하시면 돼요. 알겠죠? 다시 이거 딱 보면 아, 유형이다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면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수열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될 유형이 사실 딱 선생님 봤을 땐 두 가지거든. 첫 번째 뭐냐면 이런 거. 막 이런 거. 이런 거 보면은 아, 유형이다 라고 끄덕끄덕 하셔야 되는 거. 얘를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아, SN은 N 더하기 1분의 N이다 라는 거고 이놈의 일반항은 N의 AN이다 라는 것까지, 이놈의 일반항은 여기에는 얘가 일반항이다 라는 것까지. 그러면 나는 SN을 줬으니까 일반항이 얘를 구할 수 있다. SN-SN-1을 1해서 N, AN을 구할 수 있는데 N이 이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고. 오케이? S1이라는 것은 주어진 여기에다가 1을 대입한 얘랑 똑같다? 이렇게 일단 정리가 됩니다. 얘가 첫 번째 유형이에요. 얘를 보는 순간 SN을 줬다라고 읽어야 된다. 아직도 못 읽지. 아, 선생님 실패 저 읽을 수 있는데요? 시험에 나오면 아직도 못 읽어서 틀리잖아. 진짜 잘 안 읽혀요. 근데 내신 때는 그나마 잘 읽히는 편이야. 근데 모의고사 때 나오면 진짜 잘 안 읽혀. 엄청 많이 틀려. 알겠니? 두 번째가 뭐냐면 이러한 형태예요. 이러한 형태가 뭐냐면 SN과 AN의 형태가 이렇게 막 공존하고 있는 형태. SN과 AN이 공존하고 있는 형태. 또는 SN과 SN 더하기 1이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형태. 선생님, AN하고 AN 더하기 1이 공존하고 있는 형태는요? 그런 형태에서 지금 좀 전까지 알아본 거야. AN하고 AN 더하기 1이 공존해 있는 형태를 지금 좀 전까지 알아본 거야. 등차수열, 등비수열, 등차수열 업그레이드 표현, 등비수열 업그레이드 표현 이런 걸로. 오케이? 그 외에 나머지가 이제 이러한 유형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유형을 어떻게 풀어주셔야 되냐면요, 핵심은 문자를 통일하는 거예요.
문자를 어떻게 통일을 하냐? 문자를 어떻게 통일하냐? S를 항상 A로 바꿔. S를 A로 바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S라는 걸 A로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야. 알겠니? 얘는 지금 이러한 형태든 이러한 형태든지 두 가지에 대한 유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핵심은 문자를 통일하겠다, S를 A로 바꾸겠다 이렇게 가는 거야. 자, 보자.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 얘는 이렇게 생긴 유형이야. 알겠니? 내가 여기서 S를 A로 바꾸고 싶어. 어떻게 바꾸냐? 이 주어진 식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성립하는 거지. N 대신에 N-1을 대입하는 거예요. 자, 주어진 식에 N 대신에 N-1을 대입을 하면은 이렇게 써놓고 SN-1은 4배에 AN-1-9 이런 식이 나오지. 그치?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에다가 N-1을 대입한 순간 N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때만 성립한다라는 거. 괜찮니? 그리고 주어진 인식을 빼세요. 빼면 S를 A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주어진 인식을 빼버리면 여기는 AN이 나오죠? 맞아요? 그리고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니까 4배에 AN-A, N-1이 되지? 이렇게 SN이라는 문자를 소거시킬 수 있는 형태라는 거야. 따라와. 오케이. 자, 이 식을 정리하면 3배의 A, N이 4배의 A, N-1이 되는 거고요. A, N-1분의 A, N이 3분의 4. 이때 N은 2 이상일 때 성립한다. 괜찮니? 자, 그러면 얘는 N이 2 이상일 때 성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A1분의 A2랑 여기 2 대입하면 A1분의 A2 3 대입하면 A2분의 A3 얘는 첫 번째부터 등비수를 이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얘네다가 2를 대입하면 A1분의 A2로 3분의 4 3을 대입하면 A2분의 A3으로 3분의 4 다 이렇게 나오니까 얘는 첫 번째부터 등비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즉 A에는 완전한 등비수예요. 따라와요. 그러므로 AN이라는 것을 첫 번째 항 3의 공비 3분의 4의 N-1제곱 이렇게 쓰여버릴 수 있고 내가 구하려는 100은 A100은 영역한 100을 대입해서 문제를 푼다. 따라와.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2번 마지막 귀납 파트에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게 귀납적 정의에서 어려운 문제는 유형으로 정리하면 된다 했는데 이게 그 가장 중요한 유형이에요. SN과 AN이 동시에 나왔다? 문제를 통일하자. 어떻게? 주어진 형태에서 AN을 뽑아낼 수 있도록 N 대신에 N-1을 대입한 거야. 그니?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문제에 별표 5개 쳐놓고 아래다가 필기 좀 빡빡하게 좀 해보세요. 알겠죠? 수혈압에 대한 유형이 사실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추신 분들은 이렇게 안 풀어서도 어떻게 맞출 수 있냐면 아, 내가 모르겠는 거네. 막 대입했어요. A1구하고 A2구하고 A3구하고 A4구 했어. 규칙을 찾으니까 등비수를 했어. 그렇게도 풀 수 있겠지. 그치? 근데 그건 좋은 풀이 아니에요. 뒤늦게 못해. 1번 유형, 2번 유형 진짜 뒤늦지 못해. 이거 한 진짜 한 2주, 또, 2주 내내 했는데 아직도 못해. 와, 이것도 얼마나 해야 되지? 이것도 한 2주 해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오늘이 마지막이거든요.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내신 대로 들어가니까 근데 이런 게 있다. 그냥 또 선생님이 나중에 얘기하면은 있었던 것 같아. 네, 이 정도만 해주세요. 아예 처음 본다는 표정 하는 순간 바로 그냥 그쪽 많이 아프니까. 자, 필기하신 분들은 1144번 마찬가지로 생각해서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 수 있을지. 1144번 풀어보세요.
얘는 이러한 유형이죠? 여기 아래에 있는 거? 그쵸? 해보세요. 그 아래 손을 잡자. 데이터 산다고? 그럼 A10 구해봐, 너. 저걸 써야지. 데이터 산다는데 그냥 다 A100 이런 거 구하해야지. 정신 못 차리게. 자, 보세요. 자, 얘도 SN하고 뭐 SN 더하기에 대한 식들이 열심히 나왔는데 어떻게 푸냐? n 대신에 n-1을 대입을 하는 거야. 주어진 식에 n 대신에 n-1을 대입하면 sn은 2배 s n-1 더하기 3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빼세요. 빼면 a n 더하기 1은 2배 sn-1이 되는데 얘가 a n이라는 거지. 괜찮니? 정리하니까 a n분의 a n 더하기 1은 2다.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 내가 n-1을 대입하면 n은 2보다 크거나 같지만 성립한다는 거. 자, 그래서 이 범위가 이렇게 따라와서 n은 2보다 크거나 같지만 성립한다 이렇게 바뀌어요.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럼 얘는 완벽한 등비수열이야? 아니야. 이 식이 2파 성립하기 때문에 a2분의 a3은 2, a3분의 a4는 2 맞아. a1분의 a2가 2인지는 몰라. 완벽한 등비수열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셔야 되는 얘는, 아, 2항부터 등비수열이다. 이것도 완벽하게 클리어하실 거예요. 얘는 2항부터 등비수열일 거예요. 1항부터 등비수열인지는 몰라. A1을 구한 다음에 비교해서 합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해줘야 되는 거야. 따라와. 자, 그래서 A1은 1이라고 나와 있고 A2를 구하는 거예요. 자, A2를 구해보면 주어진 이 식에다가 1을 대입해. 주어진 이 식에다 1을 대입하면 S2는 2배 S1 더하기 3이고요. 얘가 A1 더하기 A2. 얘가 2배 A1 더하기 3. A2는 A1 더하기 3이고 A1 1. 즉 A2는 4다라는 거지. 됐니? 자, 그럼 이러한 수열은 어떠한 수열이냐? AN이라는 수열은 첫 번째는 1, 두 번째는 4, 그 다음은 공비가 몇? 2. 이러한 수열이란 얘기예요. 즉,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아니라 둘째 항부터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일반항, 아, A6을 구해주셔야지 답이 나옵니다. 엄청 중요한 문제야. 얘들아, 필기 빡빡하게 하세요. 여기는 얘 정말 중요합니다. 몰라요. 145번 갈게요. 문제 보고 계세요. 근성이 있다면 답은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근성이 있다면 1, 2, 3, 4로 대입해가지고. 자, 보세요, 여러분들. SN하고 AN이 둘 다 나왔다. 아, SN을 A로 AN으로 바꿔줘야겠다. 어떻게? N 대신에 N-1을 대입하겠다.
때는 이보다 크다고 했을 때 생각합니다. 됐어요? 빼겠다. 빼니까 AN은 9배에 AN-AN-1 더하기 1 이렇게 생긴다. 따라와 여기까지. 자, 식 정리하면 AN 마이너스 9배에 AN-1 더하기 1 이렇게 생긴다. 자, 그럼 내가 이렇게 생긴 걸 봤어. 내가 알고 있는 수열, 모르고 있는 수열. 모르고 있는 수열. 그럼 일반화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입해서 규칙 찾는다. 맞아? 여기서 구하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 대입하셔서 A2 찾으시고, 3 대입 찾으시고, 4 대입 찾으시라는 얘기야. 따라오니? 오케이? 그래서 이 식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얘는 내가 모르는 수열이다. 모르는 수열이다. 그러니까 대입하겠다. 정리 끝. 1146번 A는 2분의 3, SN은 3분의 AN의 AN 더하기 1. 갑시다. 일단 여기 딱 본 순간 아 꼴 보기 싫다. 그치? n 대신에 n-1을 대입하겠다. 그리고 주어진 식을 빼겠다. 얘가 문자를 통일하는 방법이다. 따라와요. 근데 이때 n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성립한다라는 거 꼭 해주세요. 알겠지? 자, 그럼 위에서 r을 빼니까 주어진 식을 an은 3분의 an으로 묶여. 그치? 그 다음 AN 더하기 1 마이너스 AN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 틀린 거 없죠? 그쵸? 자, AN이 0이 아니래요? AN으로 나눠도 되나? 나누는 문제인 것 같은데 첫 번째는 2분의 3이다. 이렇게밖에 못할 것 같은데, 얘들아. 첫 번째 항 2분의 3이야. 그럼 여기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하는 거고, 여긴 첫 번째 항 곱하기, 아, 여긴 첫 번, 여기 1 대입하면, S1은, A1은, 3분의 A1 곱하기 A2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근데 이 A2가 0일 수 없겠지? 괜찮지? 마찬가지로 A2는, A1 더하기 A2는, 3분의 A2 곱하기 A3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0이 될 수 없어. 그래서 얘는 AN이 0이 될 수 없고요. 이렇게 나오면 상관이 없는 형태가 될 거예요. 알겠니? 그래서 여기를 AN을 나눠줄게요. 그러면 이런 형태가 나와요. 정리하니까 AN 더하기 1 마이너스 A, N 마이너스 1이 3이다. 얘는 2가 크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A1이 2분의 3이고 기억, A2를 구하라. A1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1을 대입한 이 식을 보면 되겠네. 자, 이 식에서 A1, A1 나눠. 그러면 3분의 A2가 1, A2는 3 나오네요. 맞네요. 괜찮니? 자, 그 다음 니은 AN 더하기 E 마이너스 AN이 4다. 이 말이죠? 그쵸? 이게 이 말이지. 여기 양쪽에 n 더하기 여기에다가 n 더하기 1을 대입. 뭐 요 말이 요 말이 똑같죠? 두 개 차이 나는 게 4다. 두 개 차이 나는 게 4다. 맞아요? 이게 똑같은 말인 것 같아. 여기까지 맞고. 이건 공차 수열이냐? 수열 아니잖아. 뭐야? 오늘 3이네? 미안하네. 아, 눈 뜨고. 어,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디귿 등차 수열이냐? 여기는 이 수열이 의미하는 게 등차 수열을 의미하는 건가? 그건 아니지. 그치?
자, 근데 써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보자. 첫 번째 항은 2분의 3이고 두 번째 항이 3이야. 자, 그럼 얘는 다음 두 번째 두 칸 넘어가면 공차가 3이라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여기 다음 나오는 항 여기다가 3을 더하면 되죠. 3 더하기 2분의 3이요. 맞아요? 그 다음 나오는 항 여기다가 3 더하면 되지. 3 더하기 3 6인가? 그 다음에 여기다가 3 더하면 되죠. 6 더하기 2분의 3인가? 그 다음에 여기다가 3 더하면 되니까 9인가? 등차수열인 것 같은데? 등차수열 맞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해야 될 거는, 선생님, 이 식을 만족하면 등차수열이요? 그건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 식을 만족하고 첫 번째 항하고 두 번째 항이 2분의 3하고 3에 대한 등차수열이 맞는 겁니다. 오케이? 따라와요. 써보셔야 돼요. 그냥 다 적혀놓고 이런 식을 만족하는 건 등차수열이라고 하면 틀려. 근데 첫 번째 항하고 두 번째 항을 이렇게 잡아놓고 이 식을 만족하는 걸 봤더니 등차수열이 맞아. 그러니까 이것은 맞게 됐죠? 20경에 맞는 건 아니에요. 첫째하고 둘째하고 20까지 합체해가지고 맞는 거야. 그치? 자, 그럼 고쟁이 잠깐만 넘어오실까요? 고쟁이? 고쟁이의 778번, 779번 이쪽 잠깐 오세요. 778, 779. 고쟁이 778, 779. 묶어. 778, 779 묶어. 써놓으세요, 유형. 무슨 유형이에요? 오케이. 지금 했던 유형입니다. 지금 했던 유형이야. 근데 잘 안 보이죠? 처음에 딱 나왔다 생각해봐. 잘 안 보여요. 유형인데 그거에 대한 필기는 따로 하지 않을게요. 알겠죠? 하지만 유형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풀었던 유형이에요. 778번 보면 왼쪽은 A, 오른쪽은 SN이지. 779번 보면 왼쪽이 SN, 오른쪽이 AN 더하기 1이죠. 이렇게 보이셔야 되는데 진짜 잘 안 보여요. 알겠니? 그래서 체크해놓고 좀 반복해서 문제 풀길 바랍니다. 자, 1137번. 1142번 해주세요. 1140? 2번 해달라고? 37번 먼저 할게요. 1137번 먼저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질문이 왜 나오는지 알아요. 왜 나오냐면, 봐봐, 이런 게 왜 나오냐면, 이제 난 등차등비 좀 치거든. 등차등비는 잘 풀거든. 근데 등차등비가 아닌 거에 대해서 계속 잘 못 풀거든. 생각해야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수열을 보면, 영호야, 내가 알고 있는 수열 모르고 있는 거야? 알고 있는 수열. 뭔데 이거? 무슨 규칙인데? 일반은 어떻게 구하는데? 모르겠어요. 죽어요. 너가 알고 있는 수열은 6개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 식이 아니면 무조건 모르는 수열이야. 알겠니? 그래놓고 1부터 50까지 합을 구하래. 그럼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대입하면 천천히 해볼까? 1 대입하면 이거고, 뭐 2 대입하면 뭐지? 이건가? 3 대입하면 뭐 이건가? 이거 가지고 뭐 구하는 거야? 이거 써야지. 뭔지 모르겠으니까 이거 구하는 거 아니야? 맞아? 근데 내가 이 식을 활용해서 얘를 구하고 싶어. 1부터 2까지 알지? 또 3부터 4까지 알지? 또 5부터 6까지도 알겠지? 뭐 대입해야 돼? 5 이런 거 다 더하시면 되겠죠? 맞아요? 묶어놓고 보니까 이렇게 2, 그 다음 4, 그 다음 이렇게 나오겠네. 오케이? 1번 한 뭐야? 2K인가? 두 개씩 묶으니까 이런 게 몇 개 있어? 두 개씩 묶으니까 이런 게 몇 개 있어? 25개 있죠? 지금 K는 1부터 25까지
뭔지 모를 때는 대입하면서 그냥 수칙 찾는 문제가 된다. 이상하세요. 이게 끝이야 진짜. 모르면 모를수록 대입해서 그냥 보는 거예요. 그치요. 자 넘어가서 1142번 봐달래요. 1142번 보시면 익숙해지긴 할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자, 봐봐. 지금 연달아서 3개 더하면 10이래. 그치? 연달아서 3개 더하면 10이래. 선생님이 그 세수가 뭔지 모르지만 ABC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이렇게 연달아서 3개 더하면 10인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다음 나오는 거 3개도 연달아서 3개 더하면 10이 되어야겠지. 근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0이지. 그럼 여기 다음에 뭐 나와야 돼? 네. 이렇게 나와야겠죠. 근데 그 다음 연달아서 3개도 10 돼야 되지. 근데 여기 C하고 A야. 그럼 뭐 나와야 돼? 그냥 나와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 A, B 여기가 뭐 나와야 돼? 그럼 B, C 여기 뭐 나와야 돼? C에 뭐 나와야 돼? 이런 수열이에요. 즉 반복되죠? 주기가 3인 수열입니다. 연달아서 4개 되는데 일정한 값이래. 그러면 주기가 4인 수열이야. 연달아서 5개 되는데 일정한 값이래. 그러면 주기가 5인 수열이야. 뭔 말을? 뭔 말을? 됐나요? 자 이제 얘는 주기가 3인 수열이다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괜찮니? 자 그럼 주기가 3이니까 3으로 넣은 나머지가 핵심이 되겠지? 얘는 3으로 넣은 나머지가 몇이야? 1이요. 3으로 넣은 나머지가 1인 애들은 다 3인 거야. 3으로 넣은 나머지가 0이지? 그런 애들은 다 5인 거야. 근데 3으로 넣은 나머지가 이제 2인 게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 3개 더해서 뭐 돼야 돼? 10 돼야 되지. 그럼 얘는 뭐 어떤 수야? 2가 돼야 되는 거지? 맞아? 풀어. 101은 3으로 넣은 나머지가 2야. 이렇게. 얘는 3으로 넣은 나머지가 1이야. 그래서 3 그리고 2. 3 곱하기 1 다음은 6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어요? 그래서 쟤는 약간 특징이 있다. 근데 쟤는 좀 3번에 빠오는 애가 잘 안 까먹어. 오히려 선생님 알려준 걸 더 까먹죠. 저런 잘 안 까먹더라고요. 그럽니다. 자 넘어가서요. 1151번 지운다. 말이 많아요. 내주 수질관리를 위해 어항에 물에 갑자기 어항하니까 생각난 건데 선생님 두 개의 그릇 AB에 밀가루가 각각 1kg씩 들어있다. 더해서 1kg이 들어있는 거야. 근데 A에 담긴 밀가루의 4분의 1을 B에 담는다. 첫 번째는 이놈의 4분의 1을 담는다. 그 다음 B에 담은 그릇 B에 담은 다음 그릇 B에 담긴 밀가루의 절반을 A에 담는 것을 1회 시행이라 하자. N을 시행 후 A라는 게 밀가루의 영역을 A라고 한다. 봐봐. 자 그럼 내가 A에 담긴 여기 밀가루가 AN이야. 그럼 한 번 더 시행하면 AN 더하기 1이 나오는 거지. 그치? 그러면 A N 더하기 1은 잘 봐 여기에서 4분의 1만큼 빠지죠? 맞아요? 그럼 얼마큼 남아있는 거야? 4분의 3 A N 남아있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에 4분의 3 A N이 남아있어. 그럼 여기에는 얼마 남아있을까? 합해서 1kg. 여기는
1-4분의 3AN만큼 나와있겠지. 합해서 1이니까. 괜찮니? 근데 이거에 절반만큼 또 1로 가는 거죠. 그게 AN 더 1인 거예요. 1회 시행. 여기 있는 상태에서 1회 시행하면 AN 더 1인 거예요. AN 잡아놓고 1회 시행하면 AN 더 1인 거라고. 오케이, 다시. 여기에서 1회 시행하는 거야. 그럼 맨 처음에 여기다가 4분의 1만큼 보내잖아. 그럼 4분의 3만큼 여기 남아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여기 양이 얼마인지 몰라. 이거에 2분의 1을 해야 되는데 여기 양이 얼마인지 몰라. 어떻게 구하냐면 합이 1이라고 이걸 이용을 하는 거야. 여기 남아있는 게 4분의 3AN이니까 여기는 1-4분의 3AN 남아있는 거고 그거의 절반만큼 여기다 더 넣었다는 거지. 이거에 절반만큼 더 넣었다. 됐어요? 이해 될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AN 더하기 1은 정리하니까 8분의 3AN 더하기 2분의 1.